그다음에 선생님 질문에 대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물어볼 예정입니다. 오케이. 일단 읽어볼까요? 맞든 틀리든. 오케이, 한번 들어볼까요?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뭐라고 들려요? Okay, 선생님은 이렇게 들리는데,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이렇게 들려요.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Okay, 한결, 아, 한, 아, 뭐야, 한별이는 뭐라고 들려요? 아이리스 앤 이사벨. 아이리스 앤 이사벨 have fun. 뭔 소리예요? 예, 뭐라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오케이, 선생님 귀에는 아이리스라고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Iris and is Iris and Iris and Iris Iris and Iris and Iris and Isabel have fun. 아이리스 and Isabel have fun. 따라 읽으세요. 아이리스 and Isabel have fun. 오케이. 자, 잘안 들리나 봐요, 한별이. 자, 그러면 각각 무슨 소리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이. 아이는 이 합치니까 얘가 리을이라고 생각하세요, 리을. I, 리스, 아이레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네요, 아이는. 오케이,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요? 다 합쳐서를 생각하고 각각의 글자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요? 오케이, 다시 들어볼까요?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전체에서 얘를 읽을 때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소리를 내는지. Iris and Isabel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얘 뭐라고 소리 내는 것 같아요? Isabel. 이사벨이죠, 이사벨. 그러면 여기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니? 이, S는 Z, A는 아, 이사. 그 다음에 B는 부, E는 에, L은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 이사벨, 이사벨.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소리 내요? 에, 그러니까 합치니까 have. 그럼 얘는 무슨 소리네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네요? fun. 그래서 다 전체 어떻게 읽는다고요? 얘는 왜안 읽어요? 글자 있어도 그냥 무시하면 되나요? 뭐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Iris and Isabel have fun. 그렇게 들리네요. 오케이, 뭐였어요? 오케이, 이 의미는 안 해도 되나요? 아이리스 이사벨 이런 건가요? 아이리스 앤 이사벨 have fun. Iris and Isabel have fun. 오케이, 그 다음에 얘랑 예 물어보겠네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오케이, 이번에도 이상하게 읽었고요.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Inga sits with friends. Inga sits with friends. Inga sits with friends. 뭐라 그런 것 같아요? Inga sits with friends. 그러면 여기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 애는 니은이니까 여기까지가 인. 지는 그. 에이는 케. 으로 들려요? 인그 이름인가? 케. 아나 어처럼 들리죠? 세게 하면 안고 힘 빠지면. 그래서 인가. 케. 그리고 이거 다, 이거 전체 소리는 뭐였어요? 그럼 I는 뭐된 거예요? E, TS는 그래서 합쳐서 set.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읽어요? With. 그 다음 여기에 이건 전체 소리가 뭐예요? Friends. 그럼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뭐가 되고? 오케이. 전체 문장을 다 읽어보면. 오케이. 들어볼까요? Inga sits with friends.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인가가 시츠하고 있다. With friends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어요? 오케이, sit이 아니고 sit였죠. TS 있으니까 인가 sit with friends. Inga sits with friend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서는 얘랑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뭐 얘도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얘 물어보겠죠. 오케이, 얘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뭐얘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읽어볼까요? Okay. 문장 읽기 연습했어요, 한별이. 오케이. 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아까 연습했는데. 오케이, 들어보겠습니다. Ingrid swings in her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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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잘 들으세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들어볼게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얘는 안 들려요, 귀에. 이 친구는 안 들립니까? 이 친구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요? 오케이, 다시 들어보세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뭐라고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들은 걸 한번 얘기해 볼게.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따라 읽어보세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오케이,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Ingrid swings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뭐라고 들려요? 오케이, Ingrid. Ingrid. 글자 안 보고 있지? 글자 봐라. Ingrid swings in her yard. 오케이, 그럼 여기에 아이가 뭔 소리 내고 있어요? 이 여기 아이는 그러니까 in 그 read Ingrid 여기 WI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We NG는 뭐 된다 했어요? 뭐라고? 선생님이 NG가 무슨 소리 낸다고 열 번은 가르쳤어요. NG는 응 된다 했어. 응. 그래서 스 위 응 즈 스윙즈 여기에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her 얘가 Y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게 다 합쳐서 뭐였니? 오케이. 지금 한별이는 배운 걸 하나도 읽는데 써먹질 못하고 있어. Ingrid swings in her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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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뭐라고 소리 내는 것 같아? 뭐? Horrier. Horrier라고 들려? Horrier? 어? 선생님은 yard라고 들리는데, yard? 어? yard라고 들리는데, 얘 읽을 때 한번 잘 들어봐. 얘를 yard라고 하는지, Horrier라고 하는지. Ingrid swings in her yard. In her yard, 이제 in her yard, in her yard,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In her yard, in her yard. Ingrid swings in her yard.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Ingrid 얘 뭐라고? 이게 뭐라고? Ingrid 이게 뭐였어요? 어떻게 들렸어요? 어떻게 읽었어요? 또 안 들려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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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한별이는 글자를 보면서 글자가 무슨 소리, 얘가 끊어서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가 무슨 소리 내고가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얘가 무슨 소리 내는지 지금 못 찾고 있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었어요, 이 문장을? Ingrid
스윙즈라니까 스윙즈. 나 선생님 뒤에는 안만 들어도 스윙즈로 들려. Ingrid swings in her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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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Ingrid swings in her yard. 오케이. 지금 한별이가 분명히 Ingrid swings in her yard라고 이렇게 읽었어. Ingrid swings in her yard. 그럼 얘가 낸 소리고, 얘는 G가 냈고, 얘는 RI가 Ingrid, 그 다음에 D는 D가 됐어. 왜 Ingrid 됐어? 왜 S는 S고, V는 WI고, 여기에 있는 받침 이형의 NG가 됐고, D 소리는 S가 됐어. Swing 됐어. E는 IN이고, Her는 HER이고, Yard는 Ya, Erd, Ya, Erd, Yard가 됐네. 그러면 YA가 무슨 소리 내고 있니? 야. 야. 그럼 YA가 왜 야가 됐을까? Y는 무슨 소리 낸 거고? 어? A는? 아. 아, 그거 합치니까 야 됐네. 야, or, do. 어? 오케이. 다음 문장. 좀 읽는 것도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 이 친구는 뭐라고 연습했나요? 맞든 틀리나 읽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들려줄 건데,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끊어서 생각해봐.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얘가 무슨 소리 나는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다 배웠어.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릴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났구나, 소리가. 또 얘가 어떤 소리 나는지, 하나, 둘, 셋, 넷. 네 단어를 이 사람이 발음을 해줄 거야. 그러면 얘가 뭐라고 들리고, 얘가 뭐라고 들리는지 딱딱 끊어서 생각해봐. 끊어서. 한 덩어리로 생각하지 말고. 알았어요? 들으세요.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자, 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헤이, 다시 들려줄게. 얘를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얘를 뭐라고 하는 것 같아? Wins. Wins라고 하네. Wins. 그럼 얘는 뭐라고 소리 냈어? Amina. Amina 이렇게 들리는데, Amina wins the race. 선생님 귀에는 이렇게 들리는데, Amina wins the 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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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는 뭐가 된 거예요, 얘? 얘? 어미나. 얘는? Wins. Wins, 어가 어딨어? Wins라고 그러는데, Wins. 어미나 wins the race. 어미나 wins the race. 어미나 wins the race. 천천히 하면, 어미나 wins the race. 빨리 하면, 어미나 wins the race. Amina wins the race. 뭐라고 들려 전체적으로? Amina wins the race. 그럼 얘는 뭐라고 한 거고? Amina. 얘는 wins. 얘는 더. 얘는 race. 그러면 하나씩 보자 글자. 얘는 뭐가 된 거야? 어. 얘는 이, 얘는 아. 그럼 합치면 어미나. 오케이, 얘는 이. 그럼 이렇게 하면 위. 이렇게 하면
다 합치면 wind 얘는 그러면 rest라고 하던가 rest 선생님은 얘를 rest라고 들리지 않던데 rest라고 들리지 않던데 얘를 뭐라고 했던 거 아까 전에 race 그러잖아 어, 그럼 왜 A가 A야? A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 Ray, or Real하고 A하고 합치면 Ray되고, 여기에 이 소리 합쳐서 Ray, Race라며, Race, Less가 아니고. 응? A가 A가 아니고 A로 들리는데, 선생님. Ray 이러는데, Ray. Or하고 Real하고 A 합쳐서 Ray 이러는데. 응? Amina wins the race. 오케이. 자,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지금 10분을 더 했는데 반도 못했어. 어? 10분을 더 했는데 반도 못했어요. 지금 읽기 능력이 읽기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다음 것도 이렇게 수업할 거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맞든 틀리든 읽으라고 할때 지금 뭐 제대로 연습했는 것 같은 표가 안 나. 연습을 뭐 하긴 한것 같은데 연습을 할때 전체적으로 따라 읽고 나서 아 그렇다면 이게 하나 둘 셋 네 단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소리를 냈고 얘는 무슨 소리를 냈고 얘는 무슨 소리를 냈고 얘는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니까 통째로 막 다 따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만 힘들고 읽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 듣고 따라 했으면 얘가 무슨 소리구나 얘가 무슨 소리구나 얘가 무슨 소리구나 얘가 무슨 소리구나 라는 거를 딱딱딱딱 끊어서 보고 그걸 합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통째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읽을 거야 선생님도 못 읽겠다 어? 오케이 지금 통문장이 읽는 연습 좀 제대로 해봐 조금 더 다른 방법 지금까지 했는 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아 얘가 무슨 소리구나 얘가 무슨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준비된 사람 오세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